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플라즈마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의 싱글 파티클 관점, 파티클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드리프트 모션이란 거, 가이딩 센터 모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티클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란 걸 도입했죠. 그래서 볼츠만 이퀘이션을 세웠었고요.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7차원 함수로 사실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모멘트 어프로치, 벨로시티 스페이스에서 적분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변수림, 밀도 또는 민 벨로시티, 압력, 온도와 같은 값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플라즈마를 유체로 해서 갈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 플루이드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아이온과 일렉트론에 대한 각각 컨티뉴티 이퀘이션, 그 다음에 모멘텀 컨저베이션 이퀘이션, 에너지 이퀘이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투 플루이드를 하나의 플루이드로 이어서 생각하는 아이디얼 MHD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아이디얼 MHD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아이디얼 MHD 모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죠. 싱글 플루이드다. 그러니까 투 플루이드가 아니라 플라즈마는 하나의 플루이드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퍼펙트 컨덕터로 생각한다. 플라즈마에 레지스티비티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MHD 뜻은 매그네토 하이드로 다이내믹, 매그네틱 플루이드 다이내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세웠던 가정은 로우 프리퀀시, 롱 웨이브랭스, 콜리전 도미네이티드 플라즈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웠던 식이 다음과 같았죠. 로우와 V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 에너지 이퀘이션, 그다음 옴즈 로우, 그다음 맥스웰 이퀘이션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플라즈마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에 특별히 평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 스테빌리티, 그리고 마지막에 수성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플라즈마의 평형이란 무엇인가? 과연 평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림이 있는데요. 나 필통이야. 안녕, 나는 소다 음료야. 라고 했는데, 오, 둘이 정확하게 이게 천칭이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고 있네요.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와인잔이 있는데요. 와인잔 위에 굿을 올려놨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게 지금 이퀼리브리엄 상태인가? 평형의 상태인가? 라고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과연 평형을 이루고 있을까요? 자, 답은 맞습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포스가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서로 잘 균형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플라즈마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바로 태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많이 살펴봤던, 첫 시간부터 살펴봤던 태양인데요. 태양의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프레셔가 있죠. 내부적으로 이 플라즈마가 존재하고 있고 플라즈마에 굉장히 높은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이 팽창력을 가지고 있죠. 자, 힘. 이 힘을 팽창하려고 하는 힘을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밖으로 나가려는 프레셔 포스와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서로 밸런스를 이루는 상황. 이게 바로 태양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스가 서로 밸런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핵융합 장치들은 이 안에 플라즈마 입자들을 가두는 게 되겠죠. 그런데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평형을 이루면서 가두는 게될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도 마찬가지로 팽창을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가둬놓을 텐데. 이 팽창을 하려면 뭔가를 가지고 밸런스를 이루어줘서 이걸 오랫동안, 우리가 원하는 시간 동안 잘 가두는 게 사실 우리가 핵융합 장치를 첫 번째 만족해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라즈마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아이디얼 MHD 이퀘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바로 평형을 나타내는 식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제 평형. 이걸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평형 방정식, MHD Equilibrium Equation을 지금 얻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이 그 상태, 포스 밸런스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조건. 그러면 스태틱. 또 쉽게 가정하겠습니다. 벨로시티가 0이다. 라는 조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식으로 돌아가서 이두 가지 조건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V는 0이다. Mean Velocity가 0이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라지게 되겠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도 사라집니다. Velocity가 0이기 때문에. 그 다음 아래로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사라지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어야 되고 V는 0이기 때문에. 오른쪽 항은 그래도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0이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식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건 옴즈로우였죠. 옴즈로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벨로시티는 0이기 때문에 이 텀이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럼 E는 0이다. 자, 별로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결과. 그 다음 마찬가지로 E가 0이었기 때문에 이거 사라지고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이세 가지 식, 여기서 나왔던 J cross B minus grad P는 0이다 라는 식 가져왔습니다. 그럼 grad P는 J cross B라 쓸수 있겠죠? 하나가 있겠고, 나머지 다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거, 암페어 법칙입니다. 컬비는 뮤지로 J에 남아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식만 남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졌죠? 자, 우리가 이 아이디얼 MHD 식만 해도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한 가정 오류가 높고 플라즈마가 싱글 플루이드라고 했는데요. 이런 가정을 평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우니까 아주 정말 간단한 세 가지식으로 정리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따져보죠. 물리적으로. 첫 번째, 그래는 P는 J 크로스 B다. 이거는 포스가 밸런스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자, 프레셔 포스가 있겠죠. 프레셔 포스가 있는데 그걸 J 크로스 B 포스가 서로 밸런스를 이루어서 평형이 만들어진다. 이게 평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컬비는 뮤지로 J는 암페어 법칙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다음 세 번째,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이것도 우리가 가우스 법칙, 또는 클로즈드 매그네틱 필드 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 자기장의 소수가 없다라는 말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식이 MHD 이퀼리브리엄을 지배하는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K-스타 플라즈마에서 우리가 평형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J 크로스 B는 그리든 P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플라즈마 평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 여기 플럭스 서피스도 보이고요. 자기장의 구조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걸 바로 J 크로스 B는 그리든 P다와 이 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토카막 같은 경우에는 이를 나타내는 식이 그라드 샤프란오브 이퀘이션인데요. 후에 토카막을 우리가 배울 때이 행력 기초 수업 시간에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카막 평형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라즈마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식이었죠. 그래는 P는 J 크로스 B, 포스 밸런스를 나타내는 식인데, 키네틱 프레셔가 결국 J 크로스 B인 로렌츠 포스의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라는 식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그래든 P가 J 크로스 B와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자기장과 그래든 P가 서로 수직이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오스토고날 하겠구나. 마찬가지로 J와 이 그래든 P가 서로 오스토고날 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크로스 프로덕트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기장과 그래든 P가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서로 내적을 취하면 0이 되고, J와 그래든 P도 마찬가지로 내적을 취하면 0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단순한 실린드리컬 모양의 플라즈마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린드리컬 통 안에 플라즈마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내부로 들어갈수록 이 원의 원기둥이 중심으로 갈수록 프레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든 P는 내부를 향하게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기장은 우리가 외부에서 이 방향으로 축방향을 거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말은 자기장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서로 직교하다. 자, 지금 직교하죠? 이건 축방향, 그레디언트 P는 레디얼 방향. 커런트와 그레디언트 P도 마찬가지로 내적한다. 이 말은 뭐냐면 프레셔가 어떤 일정한 면이 존재하겠구나, 레디얼 방향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프레셔가 컨스턴트. 그러면서 또 마그네틱 플럭스도 컨스턴트가 되는데요. 그 면을 우리가 플럭스 서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그네틱 플럭스 서피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형 형태의 플럭스 구조를 갖게 되고요. 프레셔가 등압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프레셔 그랜드가 안으로 강해진다는 말은 입자 수가 안으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현상입니다. 중심부를 통해서 바깥으로 갔을 때 살펴보면요. 자, 여기가 중심부. 바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입자 수가 안으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자기장이 지금, 자, 이게 원통이 이렇게 있는데, 원통을 제가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죠. 자, 이렇게 X 들어가는 방향, 못을 박는 방향입니다. 자기장이 들어갑니다. 프레셔 그랜드는 안쪽으로 갈수록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입자는 안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 온도도 안으로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자, 이온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해봤죠. 자이로 모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입자에서 점점 많아져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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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내려가는 방향, 여기는 올라가는 방향. 그러면 두 개가 만나면, 네트 방향은 위쪽 올라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여기서는 올라가고, 서로 만나는 방향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플로우가 생기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프레셔 그레덴트가 있고, 자기장이 걸려있을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어떤, 플로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플루이드에서 여러분이 이퀘이션 풀어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플라즈마 기초에서 여러분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NQB 작업에 분의 그래드는 P 크로스 B. 자, 방향 살펴보시면 그래드는 P는 이쪽 방향,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그래드는 P 크로스 B를 하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자, 이렇게 생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온과 일렉트론은 반대 방향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는 P 크로스 B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은 올라가는 방향. 전자는 내려가는 방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이온과 전자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커런트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보시면 그래서 커런트는 NQVDI plus NEQEVDE.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여기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보시면 B의 제곱분의 B 크로스 그래딩 P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커런트가 생기겠구나. 그럼 이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장이 이쪽 방향, 그래는 P는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B 크로스 그래는 P 방향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세타 방향. 이 방향이 됩니다. 자, 어지메스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커런트가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프레셔 그래던트가 존재하고 자기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커런트가 만들어집니다. 플라즈마 스스로 이 커런트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커런트가 이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 커런트가 만들어낸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보시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얘가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플라즈마는 스스로 커런트를 만들어내고 이 커런트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기장은 원래 걸어줬던 자기장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여러분은 플라즈마 이런 상황에서 플라즈마에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플라즈마 스스로 이 자기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플라즈마는 다이아마그네틱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커런트는 플라즈마의 자기장을 줄이는 방향,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을 줄여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마그네틱 커런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커런트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프레셔 그레덴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커런트, 이걸 자기장을 줄여준다라고 해서 다이아마그네티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드리자면 만약에 자기장이 플라즈마에 가해졌다. 그러면 플라즈마의 평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 커런트가, 자,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커런트가 만들어지고 이 커런트가 J 크로스 B. 이 커런트 J 크로스 B를 하시게 되면 바로 그래든 B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플라즈마, 실린드리컬 플라즈마에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플라즈마가 스스로 커런트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커런트에서 J 크로스 B가 포스가 생기게 되고요. 이 포스가 바로 그래든 B를 밸런스를 하게 된다. 그래서 평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프레셔가 이렇게 내부의 플라즈마에 높기 때문에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는데 J 크로스 B에서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바로 발생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프레셔 그랜드가 존재하는 플라즈마에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커런트가 만들어져서 J 크로스 B에 의해서 플라즈마 팽창하는 것을 막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래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뭔가를 한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식입니다. 이 식에서 J 대신 이 식, 암페어 법칙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 대신 뮤 제곱분의 컬비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 MP는 뮤 제곱분의 컬비 크로스 B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거 컬비 크로스 B는 여러분이 이제 뭐 공학 수학 같은 데서 배우셨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B dot grad B 마이너스 grad B의 제곱 나누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뮤 제곱 이렇게 이걸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덴트끼리 넘겨주면, 자, 그래덴트 P가 있고, 그래덴트 2분의 B의 제곱 있죠? 그래서 이걸 넘겨주게 되면, 그래덴트 P 더하기 2μ 제곱분의 B의 제곱, equal 이것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간단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field line이 straight하고 parallel하다라고 하면, 사실 이 텀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텀을 날려버리면, 그래덴트 P 더하기 2μ 제곱분의 B의 제곱은 0이다. 라고 되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래덴트 안에 있는 p 더하기 2μ 제곱분의 b의 제곱은 컨스턴트다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것의 의미는 플라즈마의 카이네틱 프레셔, 그 다음에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 덴시티,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말하냐면 마그네틱 프레셔라고 합니다. 플라즈마의 프레셔와 마그네틱 프레셔가 서로 더하면 컨스턴트 값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왜또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 덴시티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공학, 이건 여러분이 전자학 여기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그네틱 에너지를 볼륨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쓸수 있죠. 2분의 BH 쓸 수가 있고요. H는 뮤 제곱분의 B를 집어넣으시면 2뮤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매그네틱 필드 에너지 덴시티라고 쓸수 있죠. 이걸 우리는 이 플라즈마의 카이네틱 프레셔에 해당되는 매그네틱 프레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두 개의 합이 컨스턴트이다라고 했었을 때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베타라는 개념인데 이 베타는 사실 여러분이 핵융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이제 파라미터입니다. 예를 들면 케이스타의 성능을 이야기하거나 이터, 데모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 이 베타인데요. 이 베타가 그러면 어떻게 정의되느냐? 베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Kinetic pressure, 플라즈마의 프레셔를 마그네틱 프레셔로 나눠준 것으로 정의됩니다. 자, 방금 앞에서 P 플러스 2μ 제곱분의 B 제곱은 컨스턴트라고 했죠? 그랬을 때 플라즈마 프레셔와 마그네틱 프레셔의 비율을 우리가 베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플라즈마 프레셔는 Ni 플러스 Ne kT로 쓸수 있죠? NkT. 그 다음에 이거 마그네틱 프레셔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베타 의미는 플라즈마 프레셔와 마그네틱 프레셔의 서로 비율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평형 상태에서 이 플라즈마를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만큼 잘 잡아줄 수 있느냐를 말하는 척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플라즈마 프레셔가 있고 마그네틱 프레셔가 있죠. 베타가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마그네틱 필드로도 많은 플라즈마 프레셔를 가둘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마그네틱 프레셔가 굉장히 키네틱 프레셔보다 큽니다. 그래서 베타가 작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베타가 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작은 자기장으로도 플라즈마를 많이 가둘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이 높다. 성능이 좋은 플라즈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음 같은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풍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풍선입니다. 풍선 안에 지금 공기를 가둬놨죠. 공기 압력이 높아요. 우리가 입으로 불어서 넣었죠. 그래서 밀도가 높고 압력이 큽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려면 팽창력이 존재하죠. 압력이 더 커요. 대기압보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걸 뭐가 잡고 있냐라고 하면 바로 볼루니의 텐션이 잡고 있죠. 풍선의 텐션이 이걸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풍선은 뭐냐면 이 많은 굉장히 많은 공기를 잡을 수 있는, 가둘 수 있는 그게 좋은 풍선이 될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부에 플라즈마를 가두고 있는데요. 플라즈마에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가 자기장을 통해서 이것의 포스 밸런스를 만들어서 평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마그네틱 프레셔가 바로 이 본론의 텐션에 해당되겠고요. 플라즈마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그네틱 프레셔 잡아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높다. 같은 자기장으로, 같은 풍선으로 더 많은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다. 더 많은,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베타가 크다는 말이 되겠죠. 작은 자기장으로도 많은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다. 베타가 좋다. 이건 플라즈마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게 아주 좋은 장치란 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베타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성도 이야기도 하고 이 장치의 성능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